기독교에서는 두 가지 성례만을 인정하고 따릅니다. 그것은 성찬과 세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성찬과 세례를 통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면 성례는 그 말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성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시청각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례 중 성찬에 참여할 때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에 참여할 때 가져야 할 태도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가지셨던 만찬을 언급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떡은 자신의 몸이며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먹고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떡과 잔을 나누어주며 예수님을 기념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바른 태도로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기념하게 하고 더 나아가 세상에 전하게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96에서 97 문답에서는 성찬에 믿음으로서 참여해야 하며 회개와 사랑과 순종함에 대하여 스스로 살피고 분별하면서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죄함을 자청함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성찬을 통해 풍성한 유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